여러분들 뽀파 뽑기 하는 홍성 오빠입니다. 오늘은 국전에서 이 원피스 그레이트 뱅킷 그레이트 연회 이제 시리즈 근래에 나온 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확률이 나쁘지 않습니다. 굿즈가 대략 뭐 이 정도 나갔고요. 피규어가 C상, D상 하나씩밖에 안 나갔고 이번에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 피규어 기본 개수가 좀 많아요. 11개인가? 3, 5, 6, 8, 10, 라스트원까지 11개. 형은 11개인데 라스트원까지 가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머지 상품들, 특히 헨콕은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D상은 솔직히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일부러 희귀성을 좀 만든 것 같아요. 한 장에 11,000원 가보도록 하죠. 오랜만에 또 까까님 한번 안녕하세요.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랜만이네요. 진짜 오랜만에 네, 왔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원피스 할게요. 네, 그레이트 뱅킷. 요거 저 제 거 쿠폰. 네. 여기 두시고 계산은 그냥 한 번에 할게요. 아, 네, 그렇게 네. 하시죠. 네, 조금씩만 세 장씩만 합시다. 어? 세 장씩 합시다. 저 그 좋은 거 나오면 특히 헨콕 나오면 진짜 바로 끝. 바로 끝하기. 왜냐면 제가 아, 지금 세트 구성도 안 되고 이미 D상이 나갔기 때문에 세트 구성할 욕심도 없습니다. 네. 네, 천천히 하세요. 버클. 아, 진짜 한 방에 딱 끝내고 싶어 진짜로. 가서 네, 1분 안에 방송 딱 끝. 버클. 아이. 예. 끝. 아. 에이. 이 정도. 열 장은 해줘야지 그래도. 아이. 에이치야. 에이치. 여전히 또 출발이 한 장씩 합시다. 예전처럼 이렇게 드륵드륵 하는 맛은 에이. 없을 거예요. 에이. 피규어 개수가 많은데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아, 이렇게 잘 피하죠. H 와. 두 장 사면 이제 10장이죠? 확률 브레이커다. 확률 브레이커. 아니 언제쯤 와 제이 방송 알아요. 와 제이 제이상이 뭐였더라? 어? 뭐였죠 제이상이? 색지요. 아닌가? 맞네. H. 어, 맞네요. 좋지. 아니, 이거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가서 안 되거든요. 우와. 오 마이 갓이네요. 그 나랑 같이 제일 복권 하러 올 사람 좀 모집 좀 할게요. 내가 다 까줄게. 그러면 내가 확률 다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니까. 우와. 진짜 이것은. 에이. 네. 이야, 진짜. 너무 안 나네. 또 간만에 그 부산 이후로 한번 역대급 또 한번 쓰나요? 제이 내가 다 가져간다 이거. 제이. 나 택지 좋아해. 우와. 아이. 이쯤 되면 진짜.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.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. 잠깐 나 반지 좀 빼고 와볼게요. 네. 잠깐만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? 꽤 많이 하셨어요. 14장. 네 17장. 네. 일단 아, 나 반지 뺐습니다 여러분들. 세 장 골라봐요. 이렇게 와. 안 나올 순 없어. 여기 분명히 있다에 대해 안 걸 거 안 걸 안 걸게요. 아, 반지 빼자마자 나오네. 에이, 에이, 반지가 잘못됐네. 에이, 어 루피 어쨌든 루피. 그럼 요건 F지. 짠. 권총 한번 맞읍시다. G. G 피규어죠. 피규어. 네, 피규어예요. G가 진짜. 저거 로브루츠요. 네,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A도 네. 하나, 이것도 하나. 이제 F만 남았네. 네, 열 장당 하나씩. 저 스무 장 했어요. 네. 열 장당 하나씩 나오네요. 세 장씩은 까봐야 될 것 같아. 하나에 나오면 안 하면 되잖아. 그렇지. B. 일단 나왔고. 어, 나 진짜 그래. 반지 이거 버리고 팔을까 이거? 아 제이는 너무 많이 나온다. 제이가 많으니까. H. 아 이렇게 많이 할 생각 없었는데. 잘하면 이거 남 좋은 일. F 내가 조기에 종료를 시킬 수 있어서 사실상 남 좋은 일은 못 시켜요. 특히 제복은. 이 아 제이.
제이 골든벨 한번 또 올리면 또 이거 30장까진 가볼게요. 에이 참 오늘도 100만원 각이야 내가 볼 때. 왜냐면 다음 제목에서 더 큰 거 같거든요. 아이 아이 예. 콩만 나와라. 몇 장 남았어요 지금? 씨 저러 지금 몇 장이죠 지금? 네 정확합니다. 27. 그러면 쿠폰으로 하나 빠지죠? 일단 쿠폰 아 두 개 빠지나요? 일단 하나 지금 두 개 찍고 네 두 개 네, 찍었고 제가 새로 찍으니까 두 개가 빠지죠? 네 그러면 제가 32장 하면 총 30장만 결제하면 되는 거죠?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. 5에 플러스 한 장. 그 다음에 네. 20장이 넘었으니까. 3장에. 20개당 하나죠? 네, 20개당 한 장. 그러니까 두 개, 두 장은 확보가 될 것 같은데? 네네, 두 장은 확보가 돼 있어요, 지금. 그럼 27이니까 내가 다섯 장 하면 되죠. 응, 5장 하면 딱 30장 결제하면 돼요. 그럼 그 전에 F가 나오면 하나씩 할게요. 안 나오면 내가 할까? 아이. 아 숟가락 없나요 이거 F 나왔다 그만해 그만해 쿠폰 안 지워도 돼. 아 그래도 와 근데 이거 너무 귀신같이 이거 반지 빼자마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조금 서운하네. 볼룸인가요? 서운하다 진짜. 어쨌든 네 1, 2, 3, 4, 5, 6, 7, 7, 4, 28 29판 하셨어요. 29판의 그러면... 피규어는 5개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오 나쁘지 않아요. 좀 일찍 뺐어요 그랬어. 처음에 너무 근데 안 나와서.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반전 이렇게 또 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영상이 좀 나와줘야. 그러면 일단 물건까지 좀 받고 제가 결제는 최종적으로 한 네, 번에 하도록 할게요. 헷갈리니까요. 네. 제가 요거 아 이제 이렇게 이름이 딱 찍혀 나오는구나. 네 27장 쿠폰으로 두 장이 빠졌기 때문에 27장 해가지고 11,000원씩 297,000원 긁었습니다. 상품을 드릴까요? 네 주세요. 일단 피규어 먼저 주세요. 네 A, B, C, F, G 먼저 보여드릴게요. 피규어 크기가 우리 지난번에 그 드래곤볼 야무치 뽑았던 것보다는 훨씬 작아요. 기본적으로 피규어가 만 11개? 기본 피규어 개수가 11개 뭐 종류가 조금 한 7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거의 작은 시리즈 예전에 우리 그 스탬피드 올스타 같은 그런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클 거예요.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뽑으셨네요 진짜. 그렇죠 알차게 뽑았어요 진짜 알뜰하게. 뽑으신 상이상 전리품들 요렇게 세 개가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. 80장 중에서 각 한 장씩 얘네는 두 개씩 있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뽑았던 그 A상 야무치인데 요것도 기존에 나왔던 드래곤볼보다는 약간 작은 듯해요. 그래도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진짜 이번에 나온 원피스가 얼마나 좀 작게 나왔는지 비교가 되죠. 옆 박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크기도 마찬가지예요. 얘는 십몇 센치밖에 안 돼요 대부분. 근데 기본적으로 드래곤볼은 한 20cm 중반에서 최대한 30cm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굿즈 네 굿즈 드릴게요. J가 10개 I가 6개 H가 8개 네. 먼저 J상부터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올 한 세트 구성하면 되겠네요. 그냥 여덟 가지죠. 세트가 나올지가 모르겠습니다. 아 그냥 네. 종류 최대한 다르게만 알아서 네.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고르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. 네, 다섯. 버기 좋아. 여섯. 얘가 있었나? 얘는 없었고. 네. 그리고 이어폰은 있었고. 버기 하나 더 주세요. 버기. 버기요? 네. 여덟. 네. 이거 없었죠? 네. 아홉. 오,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거까지 10개. 아이는 6개인데, 어차피 랜덤이라. 네, 그냥 주세요. 그럼. 네. H상이 8개. 또 포함이 되네요. 거의 한 세트 구성 되겠는데요, 8개면은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, 또 빼가신 게 있을 수도 있어서.
그렇죠. 뭐 8장이 더 되는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이 아까 제가 얘를 안 챙긴 것 같거든요 여기서. 뭐 의미 없습니다. 네. 이거 아, 8개 된 거죠? 네, 8개 된 거예요. 네. 제가 한 번 더 세 보셔야 되죠. 네. 네, 정말 삽니다. 여기 네. 있습니다. 어떻게 봉투에 담아드릴까요? 예, 담죠. 이렇게 해서. 이건 진짜 생각보다 잘 뻔 초반에 너무 안 나왔었는데 끝에 막 와장창 나왔습니다. 반지 빼자마자 씁쓸하네. 네. 오늘도 그냥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엔 또 십몇 분이 돼버렸어요. 뭐 편집해도 어쨌든 10분이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. 우리 얼마 전에 이 까까로또님께서 방송하신 지 1주년이 됐습니다. 시간 참 빨라요. 너무 빠른 것 같아요, 시간이.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자 팡팡 올리시기를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고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